교재도 한 바퀴. 벚꽃 피는 계절에 먹는 별미 400어. 400어가 문득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얼른 달려가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거제시 동구면 동부로 13 명화식당을 찾아 봄철 별미 400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00어. 오, 꼼틀꼼틀꼼틀. 이거 올리면 잘 보이겠다. 400어가 폴딱폴딱 자, 이거를 우리가 먹습니다, 이거를. 선명하게. 어, 예. 온몸이 하얗게, 점만, 눈만 까맣게 있어요. 이게 바다 고기일까요? 미물 고기일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튼 거야? 병아리. 우리 거제도에서는 병아리라고. 병아리 포 같은 거로 먹고 있는데. 야, 전이다. 400어 전이에요. 400어란 뜻은 죽어서 하얗게 된다는 뜻이죠. 전하고 마지막 고기랑 밥이랑. 야, 불긋불긋해요. 먹어봅시다. 병아식당에서. 네, 드세요. 아,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 예쁘죠? 봄빛깔이에요. 그리에는 벚꽃이 활자, 벚꽃 하늘을 이루고. 먹지 말고 계속 찍어. 다 먹어줄게. 응, 먹어줄게.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400어를 먹는. 400어도 400어지만. 어, 밑반찬. 너무 맛있어. 그건 순간에 반찬 먹고. 원래 이거 먹고 나면은 더 주는 거 없나? 반찬. 응? 폰 들려요. 아, 죽은 폰은 떨어졌는데. 맛있는 것보다 폰 들려도 먹는 거. 맛있어요. 핸드폰도. 오, 4월 말까지 이 400어 풀코스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4월 말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400어를. 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400어 국이에요. 계란 풀고. 네. 이제 400어가 요리가 된 순간 요렇게 돼요. 하얗게 돼요. 흰배 죽을 사 죽으면 하얗게 된다.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폴딱폴딱 뛰잖아요. 살아있을 때였니? 지금 몸이 고요한 상태입니다. 어? 우리 해반쌤은 생각보다 강력한 포스. 못 먹는 요리가 없어요. 뛰쳐나와요. 작년에는 제가 이거 찍어서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막 잘 보이고 이거 많이 없었는데 그래야 재미가 있지. 400어가 형태 모습.
지금 양이 작아서. 아, 그래서 그래요. 400g예요. 그래서 지금 넘치고 있어요. 400g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예요? 이번에 3월, 3월에서 4월. 400g 막 날뛰어요. 이게 저기 오망천에서 잡은 거예요. 바다고기라고요. 바다고기 이게. 네. 아, 그렇습니까? 400g 바다고기. 작년 그 작년에 와가 제가 다 찍었는데 많던데 그때는. 지금요. 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예, 좀 양이 작네요. 그죠? 몸이다. 아, 이 그 고무 밴드를 채우는 거는 뛰쳐 나가지 말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